안녕하세요. 차공방입니다. 오늘은 심플리한 한볼로 미니 그레니 스퀘어백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고, 사이즈는 가로 14cm 정도, 14cm에서 15cm 정도 나오고요. 길이는 여기 바닥에서 손잡이 높이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16에서 17cm 정도 되는 아주 미니미니한 사이즈고요. 바닥은 이렇게 그 짧은뜨기 모든 코에 짧은뜨기 해서 이렇게 탄탄하게 만들었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연결 부위가 안 보여요. 빼뜨기랑 사슬 같은 게 보이지 않아서 더 깔끔하게 만드실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위쪽은 실이 두껍기 때문에 한 코에 하나씩 다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사슬과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조금 구멍이 송송 뚫려서 조금 더 시원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조금 성근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냥 있어도 모양 잘 잡히지만 물건 넣으면 모양이 더 탄탄하게 잘 잡힌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심플리한 한볼 준비해 주시고 바늘은 10호 바늘, 6mm 바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직링으로 시작할게요. 이렇게 실 끝을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바닥 앞에서 뒤로 넘긴 다음에 중지에다가 앞에서 뒤로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돌려주시고 그다음에 남은 실은 손가락 사이에 끼워주세요. 그리고 넘어오는 실은 여기 검지 첫 번째 마디에 걸리도록 이렇게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넘어오는 실을 고정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바늘로 중지에 걸려있는 두 가닥 아래로 이렇게 바늘 넣어주시고 뒤에 있는 실에다가 실 안쪽으로 이렇게 이 실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바늘 넣어서 한번 감아서 끌고 나와주세요. 그럼 실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실의 안쪽으로 들어가서 실을 감아서 이렇게 걸려있는 사슬 밑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준비를 마쳤어요. 손가락에 걸려있는 요 손가락 여기 두 가닥 아래로 넣어서 감아서 끌고 올라와 주시고 두 가닥인 상태에서 안쪽에 있는 이실 안쪽으로 실 감아서 두 가닥 아래로 통과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사슬 두개 뜨겠습니다. 여기 실 안쪽으로 이렇게 바늘 넣어서 걸어서 통과, 또한번실 감아서 통과. 이렇게 해서 지금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더 짧은뜨기 하나, 그다음에 사슬 두 개,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지금 손가락에 걸어서 만드는 매직링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짧은뜨기는 총 4개, 사슬은 2개씩 3번 지금 만들었고요. 이 상태에서 원을 이제 조여줄 건데, 이거를 너무 세게 당기다 보면은 첫 번째 코가 끌려 들어가서 조금 자리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조금 끼워 놓고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코에 자리를 조금 확보를 해 놓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당길 때에는 이렇게 끊어져 있는 실이 있고 이 실이 나오는 쪽을 보면은 이렇게 끊어진 곳에서 같은 구멍에서 나오는 여기 원에 연결되어 있는 짧은 실이 있어요. 요거를 먼저 한번 당겨서
원을 조여주시고, 그 다음에 끊어져 있는 실을 당겨주시면, 우리가 방금 당겼던 이 실이 끌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원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을 빼서 여기가 첫 코였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 혹시라도 여기가 많이 헷갈리실 경우에는 마커로 이렇게 걸어서 여기가 첫 코입니다 하고 걸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바늘 다시 끼워주시고, 우리가 모서리 자리마다 이렇게 샷을 두 개씩 해서 모서리를 만들어 줄 건데, 이맨 마지막 자리는 샷을 두개 대신에 짧은뜨기로 대신해 줄 거예요. 그래서 첫코 머리에다가 짧은뜨기를 뜨는데, 이 짧은뜨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누울 거예요. 이렇게 첫코 머리에다가 똑같이 끼워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짧은뜨기가 첫 코에서 이렇게 옆으로 지금 누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샷을 이렇게 하나, 두개 만들어서 이 공간을 확보해 줬는데, 샷을 두 개만큼의 이렇게 모서리를 만들 때, 실 끝이 시작하는 곳이 가운데 올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짧은뜨기로 지금 단을 마무리해 줬어요. 그 다음에 2단 올라가기 위해서 샷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짧은뜨기가 이렇게 누워 있는 이 짧은뜨기 몸통에 감싸서 첫 번째 코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풍덩 감싸서, 짧은뜨기 몸통을 감싸서 짧은뜨기를 한코 떠주시고, 이제 여기가 2단의 첫 코가 됩니다. 이거 빼서 2단의 첫 코에다가 걸어주고 갈게요. 그 다음에 방금 걸려있던 그 1단에 있던 가운데 코, 여기 하나, 첫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 요 사슬 공간에다가 풍덩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모서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슬 두 개, 다시 한번 요 사슬 공간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더 짧은뜨기 넣어 줄게요. 이 사슬 공간 안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한코 떠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코 뜨고 다시 사슬 공간 나왔습니다. 여기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 다시 한번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고, 코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다음에 사슬 공간 만났으면은 다시 여기 풍덩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 짧은뜨기 하나, 넣어주시고, 그리고 또 짧은뜨기 코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뜨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여기에다가 짧은뜨기, 마지막 짧은뜨기 하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원래는 사슬사슬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 사슬 대신에 우리는 짧은뜨기로 단을 마무리해 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걸어놨던 요첫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옆으로 누울 수 있게 짧은뜨기를 하나 떠주시면, 요렇게 떠주시면은 지금 짧은뜨기가 옆으로 누우면서 사각형이 완성이 됐어요. 3단 가겠습니다. 사슬 하나 떠주시고, 누워있는 요 짧은뜨기 몸통을 감싸면서 짧은뜨기 한코 떠주세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 만들었고요. 마커 빼서 첫 번째 코에다가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짧은뜨기가 3개가 있었으니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하나 넣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슬 공간에는
앞에 단과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하나, 사슬, 사슬,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짧은뜨기가 3개 있으니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넣어주시면 되세요.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시고 사슬 공간에서는 짧은뜨기, 사슬, 사슬, 다시 한번 짧은뜨기. 그래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규칙은 똑같이 해서 9단까지 만들 거예요. 이렇게 사슬 공간에 와서 짧은뜨기, 사슬, 사슬, 짧은뜨기 해주시고 다시 짧은뜨기 세 코가 이렇게 나란히 오면은 이 자리에다가 하나씩 둘, 셋 넣어주시고 이제 다시 첫 코가 있는 곳에 돌아오면은 여기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슬 두 개 대신에 요 마커를 걸어놓은 첫 코의 머리 위에다가 짧은뜨기가 누워서 생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사슬 길이만큼 딱 얘가 채워주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단을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 1단, 2단, 3단까지 떴고 우리는 바닥을 총 9단을 뜨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이즈를 나는 조금 더 크게 했으면 좋겠어 하면은 사이즈는 홀수 숫자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9단까지 떴는데 너무 작네 더 크게 하시려면은 10단까지 뜨는 게 아니라 11단까지 뜨고 옆면으로 넘어갈 거예요. 꼭 홀수 단까지 뜨시고 옆면으로 올리셔야 옆면을 또 예쁘게 뜨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 조절은 꼭 홀수 단까지는 뜨셔야 된다. 요거를 명심하시고 일단은 바닥까지 만들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9단까지 떠왔어요. 다시 한번 세볼게요. 여기 가운데 여기가 1단, 2단, 3, 4, 5, 6, 7, 8, 9 이렇게 9단이고요. 맨 마지막 단의 짧은뜨기 개수가 여기 사슬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17개가 나오면 맞게 뜨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옆면으로 올라갈 건데 그래서 옆면을 어떻게 올라가냐면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접혀서 올라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의 가운데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제일 가운데 떴던 요 짧은뜨기 요 자리에서 이렇게 쭉 따라서 올라오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가 몇 번째 코냐면은 끝에서부터 셌을 때 아홉 번째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코 여기에다가 하나씩 걸어놓고 갈게요. 이렇게 가운데 코마다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옆면에서는 이제 모든 코를 다 뜨지 않고 한 코씩 비워놓고 갈 거예요. 자, 뜨겠습니다. 여기 시작 부분은 똑같아요. 사슬 하나 올려주시고 우리가 사슬 대신에 떴던 짧은뜨기의 몸통을 이렇게 퐁당 감싸서 짧은뜨기 하나 떠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코는 비울 거기 때문에 사슬 하나 떠주시고 여기 잘 헷갈리시면 첫 코에다가 항상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뜨고 진짜 첫 번째 그 짧은뜨기 자리는 여기는 비워 놓을 거예요. 여기 비우고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한 코 떠주시고 그 다음에 사슬 하나
그리고 한코 띄우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떠주시고 그 다음에 한칸 비우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떠주시고 그다음에 한코 띄우고 그 다음 코에 이제 짧은뜨기를 뜰 건데 우리가 이 사슬이 걸려 있는 요그앞 뒤에 코를 한꺼번에 뜰 거예요. 그래서 이 코에서는 찔러서 감아서 끌고 나와서 이게 감아서 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미완성인 상태로 바로 요, 이 마커 코 뛰어넘고, 그 다음 코에 들어가서, 또 감아서, 끌고 올라와서, 감아서, 나머지 세 가닥을 한꺼번에 통과해서, 요렇게 그 모아뜨는 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모아떴으면 또 사슬 하나 떠주시고, 한코 비우고, 여기가 지금 요 마커 걸려 있는 코, 다음 코가 지금 떴는데 보면은 앞쪽으로 이렇게 코가 많이 당겨져 있어서 여기가 또 이렇게 비어서 비어 보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한 코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세면 안 되시고 그리고 여기는 떴고 그 다음 코 비워 놓고 그 다음 코에다 뜨셔야 돼요. 사슬 하나 떴고 여기 비우고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하나 비우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사슬 하나 띄우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사슬 하나 떠주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 코 비우고 사슬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해주시고 그다음에 모서리니까 사슬 사슬 넣고 다시 모서리 요 사슬 요 공간에다가 다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서리 공간을 똑같이 짧은뜨기 사슬 두개 짧은뜨기 똑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사슬 하나 떠주시고 첫코 띄우고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사슬 하나 뜨고 한코 띄우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사슬 하나 뜨고 한코 띄우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그다음에 사슬 하나 뜨고 그 다음 코는 모아뜨기 할 거예요. 요게 마커 바로 앞에 있는 코기 때문에 감아서 끌고 나와서 미완성인 상태에서 요 마커 걸린 코는 비워 놓고 그 다음 코에 넣어서 감아서 끌고 나와서 감아서 한꺼번에 빼주는 짧은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떴고요. 그리고 사슬 하나 떠주시고 방금 떴던 코 말고 그 다음 코 비우고 그 다음 코에 여기에다가 짧은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동일하게 가시면 됩니다. 사슬 하나 비우고 다음 코에 짧은뜨기 사슬 하나 띄우고 다음 코에 짧은뜨기 사슬 하나 띄우고 이제 모서리 자리가 왔으니까 여기에서는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 또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해주시고 사슬 하나 뜨고 비우고 짧은뜨기 사슬 하나 뜨고 비우고 다음 코에 짧은뜨기 사슬 하나 뜨고 비우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또 마커가 걸린 코 앞에 도달하면은 또두코 모아뜨기이기 때문에 끌고 나온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마커 코는 뛰어넘고 그 다음 코에다가 이렇게 감아서 세 가닥 한꺼번에 통과하는 짧은뜨기 모아뜨기로 떠줬고 사슬 한 코, 요거 다음 코 비우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사슬
다슬 한코 뜨고, 그 다음 코 비우고, 다음 코에 짧은뜨기. 다슬 하나 띄우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사슬 하나 띄우고, 사슬 공간에서는 짧은뜨기, 사슬, 사슬, 짧은뜨기. 사슬 하나 뜨고, 띄우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해주시고, 사슬 하나 띄우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사슬 하나 뜨고, 그 다음 코 비우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사슬 하나 뜨고, 그 다음 코는 또 마커 앞에 코까지 왔으니까는 들어가서 감아서 끌고 나오고, 마커 띄우고, 그 다음 코에 실 끌고 나와서 세 가닥 한꺼번에 통과하는 짧은뜨기 모아뜨기로 떠줬고, 사슬 하나,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사용한 코고, 다음 코 띄우고,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사슬 하나 띄우고, 그 다음 코 짧은뜨기, 사슬 하나 띄우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사슬 하나 띄우고, 이제 다시 사슬 자리로, 제일 처음 자리로 돌아왔어요. 여기다가 짧은뜨기 해주시고, 여기도 아래 바닥이랑 그 마무리는 동일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짧은뜨기까지 뜨고, 사슬, 사슬, 사슬 두개 대신에 첫코 머리에 짧은뜨기로 이렇게 해서 단을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한 단만 더 떠볼게요. 옆면 2단째 뜨겠습니다. 사슬 하나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이 누워있는 짧은뜨기의 몸통을 모두 감싸면서 짧은뜨기 하나, 그다음에 사슬 하나 뜨고, 첫 번째 짧은뜨기 요거 비우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 사슬 자리에 계속 뜨게 될 거거든요. 요 비어있는 요 자리에다가 퐁덩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요 다음 사슬 자리 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사슬 공간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렇게 그 우리가 모았던 두코 모았던 코 앞에 있는 사슬 공간에 오면은 또 모아뜨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서 감아서 끌고 나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요 모았던 코를 지나서 그 다음 사슬 공간에 여기에 쏙 넣어서 감아서 끌고 와서 요렇게 이두 코를 모아서 뜰 거예요. 요렇게 모아뜨기 해주시고 이제 또 똑같이 갑니다. 사슬 하나, 다음 사슬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다음 사슬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 다음 사슬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렇게 떠주시고, 이렇게 모서리 코를 만나면은 모서리 코에서는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떠주시고, 다시 사슬 하나 한코 비우고, 사슬 다음 사슬 공간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그리고 또 짧은뜨기 모았던 자리 앞에 있는 사슬 공간에 왔으니까 또 모아뜨기 할게요. 감아서 끌고 나오고, 또 모아뜨기 한 다음 사슬 공간 여기에다가 쏙 넣어서 이렇게 모아뜨기 해주세요. 그다음에 사슬 하나, 그다음 또 사슬 공간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다음 코에 잡듣기 하나, 사슬 하나, 잡듣기 하나, 사슬 하나. 모서리 자리에 오면은 여기서는 짧은뜨기, 사슬, 사슬, 짧은뜨기 이렇게 뜨면 또 똑같이 사슬 하나, 그다음에 사슬 공간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또 모아뜨기 한 앞자리에 왔으니까는 여기 또 모아뜨기 할 거예요. 짧은뜨기, 아, 이렇게 감아서 끌고 나오고, 이 모아뜬 코 다음 사슬 공간에다가 여기에 또쏙 넣어서 이렇게 모아뜨기 해주시고,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고, 다음 사슬 공간에 짧은뜨기, 사슬, 다음 사슬 공간에 짧은뜨기, 사슬, 짧은뜨기, 사슬. 요런 식으로 해서 쭉 9단까지 올려주시면 되세요. 근데 만약에 사이즈를 요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면이 겉면이기 때문에 이제 하실 때는 겉면을 보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 요런 식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높이까지 올리시면 되는데, 보통 바닥면이랑 옆면이랑 길이 똑같이 하시면은, 단수 똑같이 하시면은 비율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9단 뜨셨으면은 위로 9단 떠, 옆면도 9단 떠주시면 되고, 바닥을 11단을 뜨셨으면은 위로 올리실 때도 11단 떠주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실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한 볼로 만드는 거를 일단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바닥 9단, 옆면 9단 요렇게 진행할 거예요. 옆면 9단까지 뜨고 난 후에 다시 손잡이 달러 오겠습니다. 자, 옆면 9단 다 떠오셨으면은 이제 손잡이 만들어 볼게요. 옆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한 칸씩 이렇게 퐁당퐁당 띄워놓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 이렇게 왔고, 맨 마지막 단이지만 얘도 마무리는 똑같이 첫 코에다가 짧은뜨기, 누워있는 짧은뜨기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손잡이 갈 거예요. 손잡이는 사슬로 원하시는 길이만큼 뜨시면 돼요. 하나, 네, 저는 한 16코 정도 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다음 요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다음 모서리 부분, 요 사슬 공간에다가 빼뜨기 해서 이렇게 넘겨주시고, 그리고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 하면서 다음 요 모서리까지 올라가 볼게요. 빼뜨기 할 때에는 사슬 공간에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여기 일단은 짧은뜨기 자리에 빼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공간에도 풍덩 넣어서 빼뜨기 하나, 짧은뜨기에 빼뜨기 하나, 사슬 자리에도 빼뜨기 하나. 여기 옆면 빼뜨기로 지나갈 때에는 빼뜨기는 느슨하게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무조건 한 코에 하나씩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 모아뜨기 한 코도 마찬가지로 한 코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빼뜨기 한번 하고, 그 다음 자리로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빼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사슬 자리. 다음 짧은뜨기 자리에 하나. 그 다음에 모서리까지 왔으면 모서리에도 일단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 다시 사슬 만들어 볼게요. 아까처럼 1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이렇게 하고 다음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빼뜨기 해서 이렇게 손잡이 연결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 여기 다시 처음 시작한 곳까지 다시 또 빼뜨기 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짧은뜨기까지 빼뜨기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 사슬 공간 여기 이 자리에도 일단은 빼뜨기를 한번 할게요. 그리고 원래는 손잡이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돌아오기가 빼뜨기가 이렇게 돌아오기가 힘들어가지고 우리 그 손잡이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먼저 갔다가 손잡이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빼뜨기 자리에서 방향을 턴 해가지고 그 위로 올라가지 않고 다시 가방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빼뜨기를 다시 한 번 더 손잡이의 반대쪽까지 일단 빼뜨기를 해서 건너가도록 할게요. 짧은뜨기까지 뜨고 그 다음 여기 사슬 공간까지 일단 빼뜨기를 한번 해주시고 이제 여기 사슬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사슬의 뒤쪽에 보면 코산이 있는 쪽 여기를 뜰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짧은뜨기로 떠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이는 여기 요 코산부터 빼뜨기를 해주기 위한 요 코산도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사슬을 16개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넣는 부분은 17개가 될 거예요. 여기 빼뜨기 한 여기도 그 짧은뜨기를 떠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뜨기 하나 코산에다가 이렇게 코를 이렇게 앞쪽으로 살짝 뒤집으면은 뒤에 한 가닥 볼록 솟아 있는 여기가 코산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도 빼뜨기 하고 뒤쪽에 남은 요 코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하고 여기 지금 하나만 있는 여기 하나가 더 남아 있거든요. 여기까지 열일곱 이렇게 해가지고 17개 뜨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르고 일단 여기 마무리 할 거예요. 그래서 실을 한 10cm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주고 얘는 이렇게 위로 빼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빼뜨기 대신에 빼뜨기 하셔도 상관없고 돗바늘에다가 이렇게 돗바늘에다가 실을 끼워서 이제 여기 빼뜨기 뒤쪽에 있는 코 머리 여기에다가 이렇게 앞에서 뒤로 이렇게 바늘을 찔러 주어서 이렇게 고리 바짝 당겨 주세요. 그리고 요 바늘은 마지막 코의 가운데 이 자리로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마무리 해줄 거고요. 얘는 이제 손잡이니까 사실 뭐 크기 상관은 없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라도 풀릴 수가 있으니까 뒤쪽에서 실을 한번 이렇게 그냥 매듭을 한번 지어주고
이렇게 매듭을 한번 지어준 상태에서 안쪽으로 실 숨기시고 이제 적당히 숨기시고 자르시면 돼요. 너무 짧게 숨기시면 여기 뭐 요 정도 숨기고 자르면은 이렇게 땡겼을 때 얘가 끌려나가서 그 꼬다리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숨기셔가지고 조금 길게 숨기시고 잘라주세요. 이렇게 숨기고 난 다음에 심 자르시면 일단 한쪽은 완성이 됐고요. 반대쪽, 여기는 빼뜨기 한쪽, 빼뜨기 없는 쪽, 없는 쪽으로 가서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빼뜨기를 먼저 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실을 새로이 연결할 건데 여기 사슬 공간 여기다가 바늘 집어넣고 실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감아서 끌고 나와서 일단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 먼저 저기 반대쪽까지 돌아올게요. 자, 여기 사슬 공간 있는 여기까지 빼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사슬 뒤집어서 보이는 제일 처음에 보이는 여기 코산부터 여기는 사실 사슬의 코산은 아니고 사슬은 여기까지고 여기에 빼뜨기를 하면서 생기는 그 코산이긴 한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총그 짧은 뜨기를 17개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요거를 비워놓고 가게 되면은 여기 진짜 사슬에만 하게 되면 여기 좀 구멍이 나는 느낌이 있어서 보기 싫어서 여기서부터 바로 빼뜨기 한 코산부터 바로 이렇게 짧은 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사슬의 개수보다 그 짧은 뜨기는 하나 더 하시게 될 거예요. 16 그리고 하나 더 남았죠. 여기에 17 이렇게 뜨고 또 저는 빼뜨기 대신에 이제 이렇게 가짜 고리를 만들어서 마무리를 할 거라서 10cm 정도 남기고 잘라주고 바늘 위로 쭉 빼서 놋바늘 연결하고 앞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밑에 있는 고리에다가 한번 통과하고 다시 나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서 들어가서 이렇게 넣어서 땡겨주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도 한번 매듭 찍고 숨겨주시면 이제 다 완성이에요. 그리고 핸드메이드 라벨 있으시면은 뭐 요런 쪽에다가 이렇게 달면은 조금 더 귀엽게 마무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이 요만큼 남았어요. 요만큼 남았습니다. 다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